그럼 지금 조금 다른 질문을 하면은 현재 어쨌든 정치권의 가장 큰그 이슈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제가 듣기로는 민생당도 후보를 낸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후보를 내신다면은 뭐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 선거라는 게뭐 구도와 바람과 인물이잖아요. 이제 저는 워낙 지금 민생당이 이제 잘안 알려져 있고 또그이 참패 후증에서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일단 구도를 만들자. 이게 그 구도를 만들자에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했고 그 구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정치 구도는 저는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기득권 담합 세력 대 서민의 구도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인 저는 대변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서민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 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문 정권 심판, 야권 단일화, 이것도 맞는 거냐? 저는 이것도 아니라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구기득권과 손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구기득권으로 신기득권을 심판해서 그럼 그게 뭐그 제대로 뭐된 사회가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 담합과 서민의 구도에 반영하는 정치 체제를 구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어렵지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왔고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제 제3정치 견제로 만들었고 이걸 홍보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두 번째는 결국 그러면 이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보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죠. 예, 당에서 지금 이제 나서는 후보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뭐 평가를 좀 해서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할 생각입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피하고 싶은, 왜냐면 이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저는 구도까지는 해놓고 후보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제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좀 이렇게 더 모색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제가 왜그 말하냐면, 이렇게 사상과 노선이 분명해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좀 전달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 후보에 의해서 오히려. 그거는 뭐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출마를 권유하고 결의를 하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워낙에 이제 그큰 문제, 큰 과제고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좀더 고민을 모아봐야죠. 하여튼 간에 그 후보가 이또 밀려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월 달입니까?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게 그나마 안철수의 그 판단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그 효과적인 판단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서울시장 선거판을 이리저리 바꿔놨거든요. 이게. 뭐 그동안 쭉 이렇게 함께 활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출마 선언 그 자체는 저는 뭐 저기 잘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방향인데 문 정권 심판 야권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기득권 문 정권 심판 그 동의하거든요.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기득권의 그걸 힘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처음에 국민의당을 시작했냐? 그거는 양당 정치를 넘어서자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 대고 몸 대고 자기 청춘들 다 갈아넣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8년이에요. 8년 동안 그렇게 그 명분을 가지고 해왔고
그 사람들이 엄연히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민주당 합, 그때도 사실 민주당 합당할 때도 한마디 언언도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갑자기 야권 단일하면 결국은 이거는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보수연합이잖아요.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치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에 인터뷰할 때 노선이 바뀐 거냐 물어봤어요. 예. 안철수 후보한테. 예. 그렇지만 제 노선은 모르십니까? 저는 중도 실용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함정이에요.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노선이 아니에요. 중도 실용을 밀고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야죠. 그게 없이 중도 실용 하면 내가 온 국민 사랑합니다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누구를 대변한다는 게 분명히 해야죠. 그 대변을 한다는 계층은 지금 현재로 보면 정치하는 의미는 서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서민을 대변을 하려면 기득권 담합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을 세워야 되고 그것 없이 정치를 한다면서 애매하게 중도 실용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치 정당으로서는 저는 그 이렇게 존립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가치가 불명하니까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 합칠 수도 있고 국민의힘하고도 합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기득권 담합 세력에 포섭되는 길밖에 아니죠. 그런데 보수가 이제 워낙 선거에 연패를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을 굉장히 대환영하더라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걱정이 후보가 되면 가능성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이 또 이 TV 1대1 토론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치가라면 자기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천 이게 난 있어 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한두 마디 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조직 구축이라든지 당원들 모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딱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불평등 문제하고 기후변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뭐 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득권 담합 체제가 암덩이로 작용하면서 못 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큰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대 세력들 보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저 정신적인 그 담론 체계 자체가 근대적인 것이 갇혀 있다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소위 막스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가치 세력 기반한 그런 담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임금 줄 때 사람을 너 몇 시간 일해서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에다 돈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놀고 있어도 근데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서 올리는데 그거 돈을 주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거는 써도 돈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4차산업 발전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먼저 그거에 주목을 해서 그런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그 담론에 입각해서 사람에 대한 대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기본소득도 의미가 있고 이 복지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우리의 그 어떤 인식 체계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민생당 그 지역 그 위원장 공모를 하고 이제 하는데 첫 번째 과제는 당을 환골탈태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호남 자민련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그 인물로 완전히 당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제 아예 그냥 그 뽑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3선진 경제위원회에서 10대 의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제마다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장을 세우는 걸로. 아니 이게 제3정치 경제론이 어쨌든 당에서는 당의 그 예를 들면은 강령으로는 된 겁니다. 당적 노선으로 정립을 했죠. 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강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당헌 개정 사업 이런 걸 지금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네. 시기가 좀 땡겨오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 코로나는 아마 이전 세상과 다른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모든 분야에서. 네. 코로나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구조가 네, 맞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빨리 이제 드러났고 되느냐. 우리 사회 모순이 더 빨리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이게 맞게 시스템을 바꾸려면 네. 재산 정치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존재 가치 문제에 네.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 네. 이게 노동 가치에 반대되는 예, 예. 이 존재 가치. 아니 노동 가 그러니까 노동 운동적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킨 거죠. 존재가. 확장시킨, 네. 예, 예.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확장을 한 거죠. 노동을. 예. 존재 가치가 서민들한테 팍 들어오면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 기본소득 했을 때도 다 그때 어려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10년 지나니까 다 누워 쓰는 말이 됐잖아요. 그런 거죠. 대선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재명 그렇죠. 예, 이낙연하고 예, 계속 김이 예. 아니니 예. 그러면서 예. 그래서 그 민생당이 이번 그 부산시장에도 후보를 냅니까? 부산도 지금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번 그 보궐선거는 또한 특징이 비대면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민생당 이번 선거에 부여하는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3정치 경제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가치를 설득하고 알려나갈 건데 예. 구체적인 그 실천 방침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후보 내는 거고 후보를 낸다. 예. 후보를 네.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게 제일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후보가 이제 선거를 말하자면 그냥 기존의 선거가 아니라 이제 그 운동적인 선거 운동이 돼야 되겠죠. 예,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정치. 예, 그러니까 선거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이제 선거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판을 바꾸려면 네. 그런 선거 혁명으로서의 후보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인데 가다 보면 다 삶아서 지금 서민들 다 죽는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초점을 돌려버려요. 근데 뭐 이게 알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최소형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민생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우리 일본 스피치를 해요. 국민들한테 네. 희망의 메시지, 어떤 각오의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입니다. 그 저희 민생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질책들을 깊이 새기고 정말 새로운 가치, 제3정치 경제론 그리고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민생당 비록 현재 작고 힘이 없지만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민생당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민생당을 찍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야, 이건.